노 부부를 폭행해 한 명을 사망하게 한 조현병 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. 광주지방법원 박재성 부장판사는 40대 박모 씨에게 징역 20년 등을 선고하고 누구나 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묻지마 범죄에 대해 엄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. 박 씨는 지난 4월 광주 북구 오치동의 한 아파트에서 70대 노 부부를 무차별 폭행해 피해자 중 한 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습니다.